네, 미래에셋증권 판교 투자센터장 정상윤입니다. 네. 투자 비법이라는 건 없고요. 돈이 많든 고액이든 소액이든 저는 리스크 관리가 되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주식을 하면서 원금을 깨지면 안 된다는 생각들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실은 그 돈이 저한테 온 돈이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사실은 그분의 뒷배경을 제가 모르잖아요. 저는 그 돈만 관리를 하는 거고, 저한테 10억을 줬으면 10억만 관리를 하고, 1억을 1억만 관리를 하고, 5천은 5천만 관리를 하는데, 저는 그 돈이 안 깨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보시면 주식이 위험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고객들이 낭패를 본 거는 최근에 사모펀드 사태도 있었고, 만기가 있는 조건이 있는 여러 가지 상품을 통해서 많이 고객들이 손실을 많이 봤었죠.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상품들. 근데 실제로 우리가 10년을 보면, 10년, 20년을 보면 제일 안전했던 거는 주식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이나 중국에 있는 혁신 회사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투자 비법이라기보다도 원금을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장하는 회사를 사야 된다. 주식이 결코 위험한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시총이 3천조인데 과연 애플을 사는 게 위험한 건가? 위험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혁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방법론의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야 되냐? 5천, 1억이든 10억이든 돈을 넣었을 때 저는 절대 한꺼번에 사지 않습니다. 분할해서 삽니다. 그건 고객하고 상담을 통해서 내가 5천만 원이 너무 중요하다. 5번, 10번 나눠서 살 겁니다. 그죠? 500만 원씩 10번. 10억이라도 그러면 아이폰으로 10억을 사달라고. 나눠서 사야 돼요. 돈이 커지면, 다시, 단위로 돈이 커지면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5년 동안에서 주식이 더블 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저한테 100억을 넣었는데 지금 22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벌었던 이유는, 이랬던 이유는 10억 중에 엔비디아를 5천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10억 중에 5%가 들어간 거잖아요. 리스크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식이랑 위험하다고 보지만 어쨌든 엔비디아를 5천만 원 샀는데 그게 지금 4억이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10억 중에 9억 5천을 예금해 놓고 5천을 엔비디아 샀으면 10억, 14억이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돈이 많은 사람은 포트를 짜야 되지 그 주식을 오래 가져갈 수 있어요. 성장하는 주식을. 5년 동안 미중의 트럼프와의 하웨이의 미국과의 전쟁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코로나 사태도 있었지만, 안팔수 있었던 거는 포트를 짰기 때문에 그러죠. 깨져봐야 5천이니까, 그죠? 5천만 원 깨져봐야 2,500이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돈이 큰 사람은 포트를 잘 짜야 됩니다. 포트. 돈이 작은 고객은 나눠서 사야 되겠죠. 나누어서. 왜냐면 5천만 원을 애플로 사는데 난 원금을 절대 깨지면 안 된다. 나눠서 사야죠. 우리가 거시경제나 매크로를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그 기업만 봐야 됩니다. 금리가 오른다고 애플이 애플카를 안 만드나요? 만들 거예요. 금리가 오른다고 애플이 재무상태가 흔들리나? 안 흔들립니다. 그건 위험한 나라일수록, 위험한 기업일수록 더 위험한 거지. 큰 회사일수록, 그 애들은 끊임없이 혁신을 하거든요. 많은 돈을 가지고, 끊임없는 현금을 가지고, M&A를 하고. 제가 봤을 때는 투자 비법이라기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중점으로 있어야 된다. 그거는 포트의 구성과 그다음에 나눠서 사는 겁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매크로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측하려고 하니 주식을 오래 못 가져가죠. 예. 자꾸 고점과 저점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잘좀 모르면서 자기가 파월이 아니고 바이든이 아니고 연준 의장이 아닌데 자꾸 그 사람 입장에서 경제를 보려고 그러니 그걸 예측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인플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인플레가 그 때문에 걱정. 인플레가 안 좋은 이유는 금리를 오를 수 있다. 금리 오르면 성장하는 기업들이 재무 위험이 올라가니까 내가 1% 빌리던 금리가 2%, 3% 올라가면 혹시 재무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제가 이제 직원들을 고객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럼 인플레가 무서운 거냐? 디플레가 무서운 거냐?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떨어지고 경기가 하강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좋아져서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하는 상황을 인플레이션이라 그러잖아요. 명목 GDP 올라갔을 때를. 그럼 당연히 주가는 인플레이션이 좋은 겁니다. 모든 게 인플레이션이 됐을 때 좋은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과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고. 브라질에 남미에 있었던
그런 게 아니라면 정상의 인플레이션은 디플레보다는 훨씬 좋다고, 경제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디플레가 오래되면 이제 대공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 있는데, 디플레는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2,000원을 하던 소나타가 지금 500만원을 하면 굉장히 디플레가 심한 거잖아요. 원래는 사람들이 사야 되죠. 그 재화나 서비스 사야 되는데, 디플레가 되면 그것도 안 사는 게 디플레이거든요. 전부 다 디플레이 된다는 거죠. 디플레이스 되고 디플레이션이 된다. 인플레는 경기가 좋아지는 건데, 단지 공급에 의한 지금 같은 공급망에 의한 디플레이냐, 인플레이션이냐, 수요 견인에 대한 인플레이션, 이게 후자가 좋을 건데, 지금 이쪽 이슈가 좀 있어서, 그게 좀 걸리는 건데, 이랬든 저랬든 인플레이션이 정상적으로 통제된다면, 너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아니라면, 시장은 금리는 오를 것이고, 그에 따라 어느 정도 충격이 있겠지만, 주식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진 않다. 특히, 저희는 이제 글로벌리 보면, 한국 시장만 보고 그렇지만, 너무 작은 이머징 마켓의 한국 시장만 보고 그렇지만, 특히 미국을 보면, 미국 시장이 강한 이유는, 그런 금리 인상 견딜 만한 회사들, 빅테크 기업들이 너무 좋은 기업들이 많다. 그런 애들은 끊임없이 혁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령 애플카를 얘기 드렸지만,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0.5에서 0.75로 올리면, 애플이 애플카를 생산 안 할 거냐? 한다는 거죠. 애플카를 생산해야 되고, 엔비디아는 엔비디아 반도체 칩을 찍어내야 되고, 애마존은 M&A를 해야 되고, 구글은 AI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테슬라는 계속 전기차를 만들고 자율주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금리 온다고 이걸 안 할 건가? 절대 아니다. 그러면 이 리스크를 해체하는 방법은 뭐냐? 나눠서 사는 거예요. 나눠서 사는 거예요. 그게 위험하다면 5천만 원, 1억을 한꺼번에 사지 말고 어떻게? 나눠서. 그럼 명확하게 자꾸 어렵게 생각하니까. 네, 그래서 그럼 지금 금리에 채권을 사야 되냐? 채권은 절대 아니죠. 금리가 오르는데. 그건 절대 사면 안 되는 거. 그럼 채권을 살 바에 현금만 보유하는 게 낫다. 아니면 주식을 사야 된다. 어떤 주식? 혁신하는 주식. 성장하는 주식을 사야 된다. 주식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인컴을 주는, 우리가 배당을 많이 주는 배당성 주식, 인컴 주식. 미국에 있는 리츠라든지, 뭐, 철도주라든지, 항공주라든지, 뭐, 저기, 통신주라든지 하는, 우리 같으면 배당을 주는, 성장은 없지만. 성장을 하는 애들은 주로 배당을 안 하죠.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M&A를 하죠. 그래서 미국이 강한 이유는 그런 거겠죠. 미국은 스타트업, 스탠포드나 하버드 천재들이 실리콘밸리에서 엄청난 스타트업을 합니다. 1억 주고 5천만 원 주고 스타트업을 해서 100억에 1000억에 팔잖아. 누가 삽니까? 미국에 있는 빅테크 애들이. 걔들은 혁신을 사는 거거든요. 아이디어를 사는 거예요. 그런 돈들이 계속 돌 수 있는 게, 그게 돌 수 있는 게 미국 시장이다. 그래서 저는 미국을 주목해야 된다 보는 거죠. S&P 500이 100년 동안 0.9%씩 올랐잖아요. 걔들은 다 부자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어려울수록 큰 놈이 혁신의 미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내년을 보신다면 무조건 혁신하는 회사, 뭐 어디 있냐? 끊임없이 지나는 회사는 미국이 있다. 미국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시장경제의 가장 표본화된 모습이라는 거죠. 이 부의 편중이 10년이 어떻게 될까? 더 미국 쪽으로 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리핀은 계속 필리핀이고, 한국은 계속 한국이 갈 수 있는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금리가 인상되고 어쨌든 간에, 그러면 리스크하다면 더 센 놈은 어디에, 더 센 놈은 혁신하는 회사가 어디에 맞냐, 시스템이 어디가 잘 돼 있냐, 그럼 미국이다. 그래서 저는 미국을 봐야 된다. 어느 회사? 성장하는 회사. 만약 그것도 두렵다면 미국에는 리츠 같은 배당주를 많이, 3, 4% 배당을 주는 리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면 1년에 3, 4% 배당 나오거든요. 크게 흔들리면. 물론 시장이 급락하면 빠지겠죠. 빠지겠지만 변동성이 작죠. 근데 얘들은 자기 돈, 자기 부동산 가지고 임대 수익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나 시장에 대해서 좀 변동이 적을 거야. 그 대신 성장이 없으니까 크게 먹지는 못하겠죠. 그죠? 그게 위험하다면 미국 리츠도 한번 볼만하다. 최근에 물류창고 ETF나 아니면 데이터센터 같은 그런 ETF, 리츠들도 상당히 상장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도 살펴보면 하는 거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다. 미국에 붙어야 된다. 그 다음 13억에 구매를 한 중국인데, 중국이 현재 약간 시진핑이 공동, 이제 선불원에서 공불원으로 바뀌면서 좀 힘든 상황인데, 우리가 13억의 구매력을 또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 걔들도 바이오 해야 되고, 클린 에너지 해야 되고, 전기차 해야 되고, 클라우드 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많이 빠져있거든. 사실 좀 매력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희 회사가 해외 주식을 했다는 건 엄청난 혁신이 변형이었고, 아마 국내 주식을 했으면 수배, 두 배, 세 배나 하시는 포트를 짜기가 힘들어요. 달러 베이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코로나 때 미국 주가 30% 빠졌었고 달러가 원달러가 한 20% 올랐습니다. About 1100원에 1300원이 됐거든요. 고객들 걱정을 하죠. 야, 씨, 30% 빠졌는데 어떻게 됐냐. 근데 만화 10%밖에 안 빠졌어요. 달러가 원달러가 했지는 않은 겁니다. 지금은 원달러는 한 5%밖에 안 빠졌고 절상이 안 됐는데 주식은 40% 50% 올랐어요. 이게 달러가 아닌 힘입니다. 이머징 마켓 통화를 갖고 있는 우리같이 못 사는 게 작은 나라의 소규모 개발 국가에서는 달러를 보유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달러는 언제든 리스크 헤지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말도 하면 언제든 1500 갈 수 있다는 건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염두에 두고 있다. 언제 1500 갈 수 있다. 미국이 하면 기침하면 폐렴 걸릴 수 있다라고. 핵심은 내년에 떨지 마라.